오늘은 헤드폰 언박싱입니다. 소니 제품이고요. WH-2000X Mark V예요. 이미 다른 리뷰어분들이 많이 리뷰를 하셨는데 저도 리뷰를 하기 위해 직접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전작이었던 1000X Mark IV의 브랜디드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Mark V는 과연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구성품은 별거 없습니다.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제품 실물을 빨리 보고 싶어서 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살펴보던 도중 신기한 점도 있었고 전작과의 차이도 궁금해서 마크4도 같이 열어보았습니다. 케이스의 모양부터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크기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겉면의 촉감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좀 애매한데 패브릭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마크4는 다른 물건도 보관할 수 있게 그물망이 있는 반면에 마크5는 그물망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모양 자체도 마크4는 완전한 타원형인 것에 반해 마크5의 케이스는 약간 삼각형 느낌이 강합니다. 만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삼각 주먹밥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케이스의 안쪽을 살펴보면 마크4는 3.5mm 이어잭과 같은 구성품들이 바로 보이는데 마크5는 처음에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빼버리네 라고 욕을 하려던 찰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구성품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대충 보면 저기 뚜껑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잭도 마크4는 헤드폰 색깔과 같은 밝은 색상을 넣어준 반면 마크5는 그냥 검은색으로 들어있습니다. 헤드폰은 사실 디자인이 많이 바뀐 편이어서 실제로 차이점도 꽤 존재하는데요. 밴드 부분을 늘릴 때 마크4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반면에 마크5는 소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 부분을 늘릴 때도 마크4는 밴드의 위쪽을 잡아당겨야 하는데 마크5는 귀막의 바로 아랫부분을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다고는 보는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낄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에요. 왼쪽이 마크4, 오른쪽이 마크5입니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연해진 것 같네요. 밴드 부분을 살펴보면 마크4는 왼쪽, 오른쪽, 위쪽이 각자 다른 부품이고 이것들을 합쳐놓은 느낌인데 마크5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밴드 한 개가 통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전작보다도 더 심플하게 변했습니다. 헤드폰 본체에도 디자인 차이가 꽤 나는데 역시나 마크5가 훨씬 심플하다는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부품을 하나로 합쳐버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더 이쁘다 안 이쁘다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갈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이 마크4, 오른쪽이 마크5입니다. 전원 버튼이나 3.5mm 잭은 똑같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마크5는 커스텀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들이 들어와 있는데 NC는 노이즈 캔슬링을 뜻하고 AMB는 앰비언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NC 소프트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 단순하게 미적인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어요. 마크4는 귀막의 부분을 옆으로 움직였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고 접을 수 있는 게 특징이지만 마크5는 소리도 나지 않고 접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건데 마크4 제품 안쪽을 보면 저 검은색의 센서 같은 것이 있는데 마크5는 안쪽에 아무것도 없고 매끈하더라고요. 소니가 어떤 의도로 디자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건 마크4 당시보다 더 심플하게 디자인을 만들고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나 음질, 공간감, 통합 품질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메인 리뷰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